그리스도인에게는 분명한 삶의 목표가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일까요? 구속을 받는 것일까요? 아닙니다. 그것은 그리스도께서 이미 이루셨습니다. 그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 우리가 이제 목표로 삼아야 할 것은 하나님처럼 완전해지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으로 충만한 자로 자기를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으로 충만하기를 사모한다는 것은 성령으로 충만하기를 구하는 것과는 각도가 조금 다르고, 단지 능력에 초점을 맞춘 채 성령 충만을 구하는 것과는 더욱 다릅니다. 물론 충만케 하시는 구체적인 사역은 성령께서 하십니다. 그러나 성령은 그리스도를 위해 역사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만일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는 그리스도께 초점을 맞추지 않은 채 성령의 충만을 구한다면 이는 경우에 맞지 않는 일입니다. 성령으로 충만하다는 것의 참된 의미는 그리스도의 순종을 따른다는 것이고, 이는 결국 하나님으로 충만해지기 위한 중요한 발걸음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으로 채워지려면, 즉 하나님의 충만으로 충만하려면 먼저 우리 자신이 가지고 있던 것을 버려야 합니다. 간절히 기도한다고 무조건 충만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옛 사람에게 속한 것, 육신의 사람에게 속한 것을 제거해야 합니다. 회개하지 않은 사람, 회개의 심령이 준비되어 있지 않은 사람에게는 충만이 이루어질 수 없습니다. 우리가 철저히 자신의 것을 버리고 하나님의 통치를 인정할 때 하나님은 비로소 그의 것으로 우리를 채우실 것입니다. 우리가 원한다고 해서 충만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셔야 합니다. 제거는 우리가 하고 채우시는 것은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입니다. 분노로 채워진 사람은 미움의 지배를 받을 것이고, 행복으로 채워진 사람은 기쁨의 지배를 받을 것입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으로 채워져 있다면 철저히 하나님의 지배를 받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속사람을 강건케 하여 그리스도께서 우리 마음에 거하시게 해야 합니다. 사랑 가운데 뿌리를 내리고 터가 굳어져야 합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이 얼마나 넓고 길고 높고 깊은지 깨닫고 그 사랑을 알아야 합니다. 그렇게 될 때에 삶의 모든 영역이 하나님의 지배를 받게 될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처럼 되는 것,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 갖고 계시는 최상의 목표인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충만이 먼저 그리스도에게 거하고 있음을 인정한 사람들입니다. 이제는 그 충만이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 즉 우리에게 이루어져야 합니다. 이러한 목표는 우리가 정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계획하신 일입니다. 지극히 미약한 인간이 이 땅에 있는 동안 하나님의 충만에 완벽하게 이른다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가 부활 후에 보게 될 그 영광을 소망하며 하나님의 충만에 이르기까지 멈추지 않고 달리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그러한 의지와 노력을 귀하게 여기시고 우리가 변화될 수 있도록 돕기를 쉬지 않으실 것입니다. 우리는 순종할 뿐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의 목표를 반드시 이루실 것입니다.